안녕하세요. 저는 정리 컨설턴트로 활동을 하고 있는 윤선현입니다. 제가 정리 컨설턴트 말고 이제 사용하는 또 닉네임처럼 시간 부자 트레이너라는 타이틀도 사용하고 있습니다. 2010년부터 제가 이제 시작했을 때만 해도 우리나라에 정리를 저처럼 가르치거나 정리 수납 서비스 같은 걸 하는 업체는 없었어요. 물론 이제 활동하다 보니까 본인이 온조다, 더 오래 했다 하시는 분들이 있긴 했는데, 뭐 제가 이제 생각하기에는 사업체를 운영하면서 했던 사람은 제가 처음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제 한 14년 정도 지났는데, 아직도 예, 뭐, 저의 활동이 좀 미진해서 그럴 수도 있겠지만, 정리 수납에 대해서 모르시고, 실제 서비스를 이용하시는 분들도 좀 제한적이다 보니까, 집 정리가 안 되시고, 공간에 대한 문제, 어려움들을 느끼시는 분들이 너무 많다는 게, 아, 열심히 해야겠다. 예, 더 많이 노력해야겠다는 생각을 했고, 제가 지금까지 해왔던 일들은 정리를 가르치는 일이거든요. 근데, 가르치다 보니까 느꼈던 거는, 아, 뭔가를 배우시긴 한것 같아요. 뭐, 유튜브를 보시고, 책을 보시고, 정리 관련된 책이 엄청 많잖아요. 물론, 그런 배움과 학습을 통해서도 나름의, 뭐, 자신에 맞는 정리 방법을 찾으시는 분도 있겠지만, 스스로 방법을 찾지 못해서 아직도 어렵고 헤매고 힘들어 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주로 하는 일은 어떻게 하면 정리를 제대로 가르칠까? 정리에 대한 어려움이 있으신 분들한테 어떻게 도움 줄까? 이런 일에 좀 집중을 하고 있고, 앞으로도 할 일이 많다는 걸 느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처음 제가 정리 컨설턴트를 하겠다고 마음 먹었던 건 2002년이었어요. 당시에 이제 같이 회사에서 근무했던 동료나 친한 친구들한테 정리 컨설턴트 되겠다고 그러면 이제 대부분의 반응은 왜 청소하는 일을 하려고 하냐? 정리 관련된 일은 엄마나 하는 일이지. 이게 진짜 돈이 되겠냐? 사업이 되겠냐라는 이야기를 많이 했어요. 근데 저도 사업을 하려고 생각해 보니까 이게 정말 돈도 돼야 되고 사업처럼 이제 운영할 수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거에 대한 나름의 시장 조사를 많이 했죠. 그런데 그렇게 말했던 사람들, 또제 주변에 동료들 수도 있고 또 정리 문제를 느끼시는 분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아, 이건 분명히 돈이 된다. 분명히 사업이 된다라고 생각했고, 그렇게 이제 8년을 준비했습니다. 그런데 막상 이제 2010년 제가 5월에 창업을 했는데, 처음 창업을 이제 하고 나니까 그들이 했던 말이 맞는 말도 있더라고요. 진짜 뭐 강의 같은 게막 들어와야 되고, 또 실제 이제 저한테도 최소한의 수익이 보장돼야 되는데, 그런 시간이 처음엔 좀 힘들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약한 3개월 정도 지나고 나니까는 일정하게 제가 직장 다녔을 때 받았던 월급만큼은 수익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물론 힘든 시간이 많이 있었지만 계속 안정적인 수익이 보장되지 않았으나 그냥 정리 관련된 일이 저에게는 오래 준비했던 사업이고 또 분명히 될 거라는 확신을 가지고 계속 하고 있고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네. 제가 처음 정리 컨설턴트라는 직업을 만들었을 때 사람들이 느끼는 이제 정리 문제를 도와주고 어떻게 하면 정리를 잘할 수 있는지 알려주는 그런 형태의 직업이라고 저는 정의했는데, 크게 보면 두 가지였던 것 같아요. 일과 삶에 대한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일과 삶을 살아가고 또 이제 뭐 직장이나 사업을 하면서 운영하는 데 있어서 어떤 부분이 어려움을 주는지 보니까 크게 세 가지더라고요. 시간 사용에 대한 어려움, 공간, 물건 사용에 대한 어려움, 그다음에 주변에 있는 사람, 뭐 거래처, 동료 이런 사람들과 인간관계에 대한 어려움이 많이 있어서 이 시간, 인간, 공간이 세 가지를 어떻게 하면 제대로 사용할 수 있을지, 그런 어려움들이 있을 때 어떻게 해결할지에 대해서 하는 일을 이제 제가 정리 컨설턴트로 정의했고, 지금도 그런 일들을 통해서 사람들을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진행했던 수많은 교육, 또제 책, 유튜브, 그다음에 실제 정리수납 서비스를 통해서 정리된 삶을 살게 되신 분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물론 그분들이 다 저한테 연락해서 너 때문에, 당신 때문에 어떻게 살고 있다, 이렇게 뭐 감사나 어떤 후기 같은 거를 말씀해 주시는 분들이 사실 그렇게 많진 않지만, 간혹 이제 강의를 가면 끝나시고 저를 기다리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이 이제 언제, 뭐 수년 전에 정리 관련된 것에 대한 어려움이 있었는데 책을 읽고 정리를 시작했고 지금은 좀 정리를 잘 하고 살고 있다. 근데 제가 들었던 이제
그분들의 피드백 중에 가장 감동 있고 저한테 제 일에 대한 보람을 느꼈던 그런 피드백은 정리 눈을 뜨게 됐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아, 내가 하는 일이 물론 정리를 가르치는 일이고 정리에 대한 어려움을 해결하는 일이었는데 진짜 정리의 정도 모르는 사람들에게 정리에 대한 관심과 그것을 통해서 삶의 변화를 만들어주는 직업이구나 그런 것들을 많이 느꼈던 것 같아요. 뭐 대표적인 어려움이라 그런다면 대부분 현실적인 어려움을 느끼는 것은 시간과 인간관계보다는 공간 정리에 대한 어려움을 느끼는 것 같아요. 굉장히 시각화되어 있잖아요. 집에 가거나 사무실에 가면 이 널브러진 물건들, 좁은 공간들, 이렇게 막 쌓여 있는 물건들을 보면서 심리적인 압박을 느끼시기도 하고 뭔가 이제 저것들을 치워야 되는데 써야 되는데 이런 것들에 대한 느끼시는데 크게 보면 대체적으로 일단 물건을 많이 사시고 그 물건들을 많이 써야 되는데 쓰질 않으시고 쓰지 않으시면 뭐 유통기한이나 사용기한이 지난 물건들이 있다면 쉽게 버리고 과감하게 버리고 한꺼번에 버려야 되는데 그런 것들을 실제 버릴 수 있는 여건, 상황, 시간이 허락되지 않는 것 같고 사실 명확한 기준 같은 게 없어서 정리를 못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어떻게 버려야 되는지, 왜 버려야 되는지보다 쉽게 버릴 수 있는 방법을 많이 알려주었던 것 같아요. 네. 지금까지 가장 많이 했던 조언은 하루에 한 개씩 버리기였는데, 하루에 한개 버린다고 사실 공간이 달라지지 않겠죠. 그래서 한 100일 정도의 시간을 가지고 내가 버려야 될 물건을 하루에 한 개씩 버리는 습관을 좀 만들어 봐라. 사실 100일이라는 시간이 하나의 습관을 만드는 데는 저는 충분한 시간이라고 생각하는데, 습관을 만드는 것뿐만이 아니라 물건 하나하나를 버릴 때마다 그 물건에 대한 스스로의 판단할 거 아니에요? 이건 내가 쓰는 건가? 이건 나에게 중요한 물건인가? 이걸 언제 쓴게 마지막이지? 이런 건 버려도 크게 문제 없나? 이런 고민들, 그 물건들에 대해서 하나씩 하나씩 결정하는 과정 속에서 스스로의 판단력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책한 권을 버리다가 갑자기 다음 달은 책세 권을 버리기도 하고 한꺼번에 아, 이 분류의 책은 필요 없구나라고 해서 왕창 버리시는 분들도 많이 계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가장 좋은 정리 실천 방법은 매일 한 개씩 버리기부터 시작하고, 한 100일 정도를 꾸준히 한다고 생각해서, 목표 같은 것이 되겠죠. 100개 이상의 물건이 버려질 수 있겠지만, 그래, 한 100개만 버려보자. 조금 부담을 줄여서 쉽게 실천할 수 있는 정리 방법을 본인이 좀 스스로 해보시는 노력을 한다면, 분명히 정리된 공간을 만드시는 데 도움이 되실 거라고 생각됩니다. 버릴 게 없다는 거는 실제 버릴 수 있는 상황이 아닐 수도 있고 버리기 쉽지 않다는 거기 때문에 저는 그런 물건들까지 버릴 이유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스스로가 쉽게 결정할 수 있는 것들을 버려야겠죠. 어떤 분들은 쓰레기를 버리기도 하고 정말 말 그대로 쓰레기 봉투나 재활용해야 되는 것들이겠죠. 어떤 분들은 생각해 보니까 한 10년 정도 동안 쓰지 않았던 물건들이 발견되니까 그런 류의 물건들을 버리게 하거든요. 그런데 제가 꼭 버려야 된다고 정의하는 그런 류의 물건들이 있는데 살면서 또 일하면서 스트레스를 유발시키거나 낭비가 되는 그런 류의 물건들입니다. 실제 어떤 분들한테는 과거에 내가 어떤 자격증을 공부하기 위해서 사놨던 책인데 그 자격증을 계속 공부도 못하고 몇 번을 했는데 그냥 낙방하신 거죠. 그랬더니 그 책들만 보면 아, 내가 이렇게 실패한 인생을 살지? 그리고 이제 그 이후에는 새로운 도전, 새로운 자격증이든 새로운 삶의 모습을 살게 되었기 때문에 그냥 그때는 그게 나에게 필요했고 중요하다고 생각했지만 현재는 그냥 과거에 실패했던 흔적의 물건들 뿐인 거예요. 그래서 그 물건들로 인해서 스트레스를 받는다면 과감하게 버리시는 게더 나은 삶을 사는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해서 스트레스가 되는 물건들, 그리고 낭비가 되는 물건들이라 한다면 어떤 분들한테는 자꾸 뭘 사는 것이 자꾸 인터넷 쇼핑 같은 걸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분들에게는 인터넷 쇼핑 가입되어 있는 사이트를 탈퇴하는 그런 것도 조언을 하기도 하고 아예 어플 같은 걸 삭제하기도 하거든요. 핸드폰을 버릴 수는 없으나 실제 그 어플만 봐도 굉장히 쇼핑하고 싶은 충동이 들고 불필요함에도 그냥 시간 있으셔서 이렇게 보다 보니까 자신도 모르게 쇼핑을 하는 그런 경우가 발생하기 때문에 그거는 대표적인 낭비를 발생시킬 수 있는 그런 요소이고 물건이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스트레스와 낭비가 되는 요소들에 있는 물건들이 정리가 된다면 좀더 삶이 달라진 모습으로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